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하는 수능지국학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국학원 오재 실전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강좌 특징, 강좌 구성, 수강 대상, 그리고 지금 시기의 학습법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전 문제 강좌 특징부터 말씀드리도록 한다면, 우리 오재 연구실에서 제작한 300개의 문제 엔드,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0문제 있죠? 자, 이거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같이 보는 게 필요해요. 따라서 총 320문제를 수록해서 연습을 합니다. 자, 문제는요, 수능 기출,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EBS 연기교재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의 응용 및 변형,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기출 변형을 기반으로 한 실전 문제, 기출 변형 그냥 단순하게 기출 문제 조금 손질한 건가? 아, 여러분들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전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돼 그 다음에 조금 더 형태를 달리하고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새로운 문제들이 또 개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런 일련의 수순들을 우리들이 쭉 살펴본 다음에, 아, 이런 정도 내용까지 소개가 됐다면 다음 단계는 이 정도까지 건드려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변형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르게끔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문제를 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표면적으로 볼 때 형태가 되게 유사해 보이거나 비슷해 보이거나 이런 문제가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기출 변형이다라는 건 어떤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문제는 완전 새로워요. 낯설어.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고 풀어나가 보면, 결국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배웠던 내용, 그리고 과거 기출 문제를 풀 때 써먹었었던 그런 개념 원리의 적용들을 고스란히 갖다가 딱 적용시켰을 때 답이 찾아질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구성했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낯설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보고 쫄지 마시라고. 결국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진 않는다고. 우리도 그렇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그렇고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과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최대한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때로는 깊이를 더해서 생각을 이어나가 보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시죠? 그거를 여기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수행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수강 대상은요, 일단 개념학습, 기출분석, 유형별 자료분석까지 완료한 수험생들을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념 및 기출, 여기서 우리 스텝 1, 스텝 2에 대한 수준의 공부를 끝냈고, 유형별 자료분석에서 스텝 3에 대한 공부를 끝냈고요. 그 다음 단계의 스텝 4가 바로 실전 문제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아직 안 했는데 어떡하죠? 아, 이거 하고 할랬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물론 그런 고충과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겨울 시즌이라면 그래도 차근차근 한땀 한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셔라 라는 요구를 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겨울 시즌이 아니에요. 이미 여름이고 곧 무더위가 눈 감았다 뜨면 금방 또 가시고 가을이 또 다가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세월아 내월아 널널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공부가 끝난 다음에 바로 들어오면 제일 좋습니다만, 만약에 일부의 부족한 부분이나 빈틈이 좀 있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하는 거지 뭘. 오케이? 그리고 실전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잘 풀리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읽어지고 생각보다 자료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꽤나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암기 사항이라든가 개념 원리 또는 적용하는 방법, 자료 해석하는 방법 등을 꾸준히 복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필요해요.
아무런 준비 없이, 문제풀이 강좌야? 나 문제 풀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그런 사전 학습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EBS 연기우주도 마찬가지. 뭐, 두달 전에 저는 공부 끝냈는데요? 한달 전에 끝냈는데요? 끝낸 게 어딨어, 이거. 계속 봐야지. 풀었던 문제, 정리됐던 거, 채좀 해놓고 막 이렇게 첨삭 해놨던 거,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자료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읽어지고 해석되는지를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하나하나 적용시키는 과정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이 되는 거거든. 꼭 백지 상태의 문제에다가 답을 찾아가면서 답을 쓰면서 풀이를 해봐야지만 그런 어떤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과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응? 이게 답이다라고 써 있어도 읽어봐야지. 그래서,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봐야지. 어? 아,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아니구나.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보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기 전에, 문제 수를 보시고, 저는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에도 실전 문제를 듣고 공부를 했었는데, 예년보다 문제 수가 좀 적어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있어서는 이전에 없었던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 레벨 2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레벨 1, 레벨 2 베이징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미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 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그렇다고 뭐 어려운 문제만 넣은 건 아니고요. 때로는 좀 빡빡하고 때로는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 때로는 좀 복잡함이 있을 수 있는 쉬워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잘 수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수능 문제는 매년 난이도가 일관되진 않아요. 지구과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수월하게 또는 어떨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가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오케이? 설령 아주 어렵게 낼 거야. 라고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되게 쉬웠는데요? 이럴 수 있는 거고. 그잖아. 아주 쉽게 내겠습니다 해도 공부가 안 됐으면, 쉽게 냈는데 어렵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얼만큼 학습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학습 상태에 따라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는 뭐냐?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거기에 연연하고 휘둘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교육 과정 내에서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바에 대해서 완벽하게, 폭넓게, 때로는 깊이를 더해서 빠삭하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단계적인 학습을 지금 우리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절대 대충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쉽다고 하면 더 쉽게 풀어야 되고, 남들이 어렵다고 막 힘들어해도 그래도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말 아시죠? 좋습니다. 자, 총 30강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320문제야. 30강이야. 그럼 대략 평균적으로 한 강당 몇 문제씩 풀이를 하겠다라는 게 대충 가늠이 되시죠? 오케이? 물론 주제별로 한강한 강이 쪼개져요. 단순히 문항번호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한 강당 문항수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 총 30강인데 개강 날짜 체크하시고요. 업로드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주 2회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될 때마다 대략 3강, 많게는 5강 정도까지 업로드 될 수도 있어요. 뭐 4강이라고 돼 있지만 뭐 때로는 5강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그래서 매주 화요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딱 업로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알림 설정해 두시면 딱 업로드가 됐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카톡으로 전송이 돼요. 그럼 강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올라오자마자 그냥 강의 듣고 공부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습 일정을 강의 업로드 일정에 맞춰서 잡아주시고 힘들고 빡빡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일정을 따라가면서 소화해 가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자고. 근데 한 강당 어느 정도의 문제 수가 설정된다는 걸왜 말씀드렸냐면, 이 실전 문제 강좌는요,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강의를 듣고 같이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풀때 필요한 개념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또는 기출문제 오답 정리 한번더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고 해설지 아주 그냥 상세하게 또잘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정답과 해설을 보면서 1차적인 오답 정리를 끝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왜 맞고 이건 왜 틀렸는지, 특히 맞은 문제 제대로 해석해서 맞은 건지,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하나 밟혀서 맞힌 건지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되겠고, 1차적인 오답 정리를 다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매주 강의가 이렇게 이렇게 업로드 된다라는 건이 날짜가 되기 전에 이 업로드 되는 분량만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다 풀고 정리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강의 듣고 정리를 끝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매주 숙제가 나가는 거야. 그래, 이번 주 토요일 날 최소한 내가 올라올 테니까 한 40문제 남짓 정도는 내가 미리 풀어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주에 적게는 6강, 많게는 8강 또는 그 이상도 강의 업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 같아서는 완강을 7월이 끝나기 전에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냥 빠르게, 최대한 열심히, 제가 먼저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또 촬영하다 보면 촬영하고 또 재촬영하고 또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럼 뭐 다시 하면 되지 뭘.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 촬영하고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또 시간 소요가 있고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8월 초 완강 예정으로 적어두긴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또는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저 완강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애를 써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의가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바로 듣고 따라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강의가 올라가면 그 강의를 빠르게 보자마자 바로 또 완강 메시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오지교 열혈 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미 개강될 때 강의가 어느 정도 좀 업로드가 같이 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 저 일정 잡아놓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교재. 아유, 표지인데요. 실물로 보면 또 엄청 예쁜 거 아시죠? 교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해설지가 분책이 돼요. 떨어져 나와요. 이유는? 그렇지. 문제랑 해설 같이 펼쳐놓고 읽어보기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기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분책을 이렇게 해놨는데, 해설지 잃어버리시면 진짜 답이 없어요. 해설지만 따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해설지 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실전 문제는 먼저 개념 정리를 끝내고 문제 풀고 강의 듣는 수순으로 따라오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 답 맞추고 오답 정리를 하는 걸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당장 5분의 짧은 시간이 주어졌어. 그런 우리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 맞죠?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 세 문제를 풀수 있다 쳐. 그러면 세 문제만 풀고 책 덮은 다음에 다음 문제를 나중에 풀고 그러지 마시고, 세 문제를 풀면 풀고 나서 책을 덮기 전에 바로 답을 맞춰보고 오답 정리를 먼저 끝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답 정리는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머릿속에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문제 막한 50문제 풀어놓고 한 이틀 지나서 채좀 해보고, 그러면 채점을 해봐도 내가 왜 어떤 의도로 답을 이렇게 썼는지 기억 자체가 안 나.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게 진짜 먼길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일단 채점하고 틀린 부분 먼저 체크하고 정리를 1차적으로 끝내주시는 게 필요해요.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그 짧은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방법이 지구과 공부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도움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주 강의 업로드 일정
제가 약속 잘 지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만 지키면 좀 그렇잖아요. 같이 지켜야지.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이 강의를 듣기 위해 필요한 사전 학습을 잘 해두시고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강의 열심히 듣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2024학년도 실전 문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개강일이 곧 다가올 테니까 또는 뭐이 영상을 좀 뒤늦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강의가 업로드 된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촬영을 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구과학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강에서 뵙도록 하죠.